먼저 밑에 예제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f와 unless라고 하는 conditional 조건문이죠. 그죠? if 만약 1이 1이라면은 이렇게 해라. 혹은 아니라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if들은 항상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이 리턴돼요. 조건식이라고 표현하는데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값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 true고 이 경우는 false입니다. false인 경우에는 else를 실행하고 true인 경우에는 이렇게 do 앞에 있는 걸 실행하죠. 이것을 imperative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imperative mode 방식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코딩이 바로 if 문장 혹은 뭐 기타 unless라든가 unless는 if와 반대죠. 그죠? 위에 있는 저 문장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콜론을 쓸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앞에 콤마를 찍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unless 같은 경우는 if의 반대가 되죠. 이것을 이제 conditional 혹은 조건문이 되는데 다른 조건문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ond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cond는 condi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lease, please 요 코드를 한번 보죠. 요건 제가 옮겨놨어요. VS 코드 옮겨놨으니까 VS 코드를 보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빨갛네. 첫 번째가 요거예요. 자 보시면은. 뭐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up to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private 펑션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얘는 private이 아니고 publi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lease buzz의 up to 펑션을 호출하면은 밑에 있는 두 개가 아니라 얘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when n이 0보다 클 때, argument n이 0보다 클 때 private 펑션 up to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argument로서 1n 그리고 텅 빈 리스트를 선택하죠. 그럼 패턴 매칭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게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게 실행되죠. 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얘가 이 펑션보다 밑에 오게 되면은 이 펑션은 절대 실행되지 않죠. 그죠? 그러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어서 그냥 그로 끝입니다. 근데 이남 리버스 왜 이거 이남 리버스를 넣었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n이 제로라고 하면은 뭐 굳이 뭘 하고 어쩌고 할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둔 리버스는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볼까요? 이렇게 이남 리버스에서 아규먼트 1, 2, 3 이렇게 넣었을 때 3, 2, 1 만들어주는 게 이게 리버스예요. 자 그리고 n이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current, left, result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current는 1이 들어가고 left에 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result는 지금 텅 빈 리스트가 들어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next n's라고 하는 여기다가 identify에다 값을 담는 거예요. 값은 condition, conditional do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condition에 따라서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거나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current가 3으로 나누어서 제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가 마찬가지 current가 5로 나누어서 역시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둘 다 3으로 나누었을 때도 제로 5로 나누었을 때도 제로가 되면은 please buzz라고 하는 이 스트링이 next answer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3으로 나눠질 경우에는 please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5로 나눠지면 buzz 이것도 저것도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 무조건 true입니다. true에서 current 현재의 값이 next answer에 들어가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로직이 구성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역시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순서대로 진행돼야 돼요. 만약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에게 먼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을 이렇게 next answer에 뭔가 들어갔겠죠? 값이 하나 들어갔으면 그런 다음에 다시 up to 해서 다시 호출합니다. up to를 얘를 스스로 호출하는 거예요. current는 1을 추가하고 left는 1을 마이너스하고 그런 다음에 next answer를 result에 끼워 넣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결국 오른쪽으로 점점 밀려 나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다. 1, 2, 3, 4, 5라 5가 1이고 n이 5라 그러면 1, 2,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1이 먼저 result에 들어가고 다음에 2가 result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니까 나중에 순서를 뒤집어 줘야지 1, 2, 3, 4, 5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 주는 게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컴파일 해야 되겠죠?
하고 그리고 temp.exs 돌리면 import peas buzz 들어오고 제가 이미 이걸 한번 돌려놨었네요. 자 그런 다음에 up to 해서 숫자를 10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1, 2, 피저, 4, 부즈, 피저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 우리 봤던 거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봤던 것을 이렇게 if 컨디션 컨디션 if 문장이 아니라 컨디션을 써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앞에 다 같은데 그냥 down to, up to가 아니라 down to라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up to라는 것을 호출하면 private 펑션은 down to를 호출하도록 구성했어요. 그리고 argument는 두 개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n과 요 텅 빈 리스트만 전달하죠. 그리고 current 들어간 다음에 result를 리턴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엔 argument current 제일 큰 수부터 1부터 10까지 준다고 한다면 10부터 들어가죠. 10, 9, 8, 7, 6, 5, 4, 3 이렇게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한 칸씩 밀어넣으니까 처음부터 순서가 제대로 다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리버스를 할 필요가 없죠. 제로인 경우에 그냥 리졸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거 줄여서 import하고 다시 10을 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리버스 하지 않아도 같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순서만 바꿔준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또 다르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꾼 방식은 이렇게 바꿔보죠. 보시면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해서 파이프를 쓴 겁니다. 파이프를 써서 그런 다음에 인암 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장이었나요? 10장이었나 11장에서 공부했던 방식이죠. 그렇죠? 인암 맵을 써서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나 1부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1부터 n까지 쭉 들어갑니다. 뭘 호출했냐 하니까 peas buzz를 호출했습니다. peas buzz는 밑에 여기 있죠. 그리고 펑션을 호출하는 시그너처는 앞에 end를 붙이고 그리고 argument의 수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슬러시 아규먼트 수 피즈 부즈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1이 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 다음으로 2가 전달되고 3이 전달되죠. 그죠? 그럼 1이 전달되었을 때 처음에 1이죠. 요 1, 1, 3 나누었을 때 0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0가 되고 또 5로 나누었을 때 0가 된다 그러면 요걸 리턴하는 거고. 그죠? 리턴 방식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true n을 리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펑션이 하나가 더 줄어들었죠. 제로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컨디션입니다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훨씬 더 간결하다고 해야 되나요? 논리 구조가 훨씬 더 단순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실행해 보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다 그러니까 임페러티브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도 다 임페러티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임페러티브냐 하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딱딱딱딱 체킹을 해서 컨디션 조건을 맞춰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도록 코드를 구성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데커러티브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up to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인암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컨디션을 쓰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컨디션을 쓰지 않고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여기서 peas border n lamb of n and 3 lamb of n and 5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peas border에 각각 이것이 그럼 어떤 결과값이 패턴으로 땅땅땅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데커티브 방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 컨디션 방식, if 방식, if 절 방식과 컨디션 방식과 이러한 데커티브 방식, 이걸 펑셔널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니까 컨디션도 없고 if도 없고 오직 펑션만 있잖아요. 다 펑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쪼름이 있죠. 그죠? 펑션들만으로 뭔가 로직이 구성된 것을 펑셔널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펑셔널의 의미예요. functional what functional is
이런 방식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로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러니까 위에 우리 컨디셔널 방식에서 봤던 로직들은 사실 여기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로직을 인캡슐레이션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직을 숨기지도 않고 로직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코드가 무엇보다도 아름답죠. 그죠? 자, 이러한 개념들.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지금 우리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방식을 봤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코딩 스타일에 맞는지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가능하면은 컨디션이나 if절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니까 일단 코드가 훨씬 짧고 간결하잖아요. 그죠? 펑션들만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정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컨디션이나 if절을 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가능한 펑션들만으로 패턴 매칭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의 철학이나 지향점에 부합합니다.